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발라드 필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뭔가 멋있는 소리 있죠. 뭔가 우르른, 아니 우르닥, 우르답, 뽁, 뭐 이런 희한한 소리들. 발라드를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인들이죠. 간단한 필인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긴 어떤 필인을 해야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인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더블킥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고 더블킥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처음에 잘 안 되면 그걸 발을 싱글킥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블킥으로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1, 2, N, A, 2, 2, N, A가 지금 16분음표들이잖아요. 그 중에 16분음표 하나를 1, 2, N, A 중에 한 녀석을 세 개로 만들 거예요. 부, 떼, 찌, 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 떼, 찌, 개 중에 부를 세 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두가 되겠죠. 부르두, 떼, 찌, 개, 부르두, 떼, 찌, 개가 되겠죠. 그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따가답을 발발손으로. 자,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발발손, 손, 손, 손이 되겠죠? 메트로놈 틀고 해볼게요. 지금 메트로놈 설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메트로놈 35로 해볼게요. 부, 대, 찌, 깨, 부, 대, 찌, 깨.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부대찌개 중에 대를 세 개로 만들면 부대대대찌개 부대대대찌개가 됩니다. 손 발발손 손 손 손 발발손 손 손이 되겠죠? 이번엔 부대찌개 중에 세 번째 찌를 부대찌찌찌개 부대찌찌찌개 손손 발발손 손손손 손, 발발손 손. 마지막은 부대찌개개개 부대찌개개개 그러면 손손손 손, 손, 발발손 손손손 손, 손, 발발손. 이 네 가지를 엄청 연습하시잖아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느리게 발라드 필인을 넣어볼 건데 이 세 개로 만드는 발발손 요 녀석을 제가 넣고 싶을 때 넣어볼게요. 엄청 느릴 겁니다. 35니까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시는 발라드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연주해 볼게요. 메트로는 60에 놓고 네, 들으셨죠? 손, 발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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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하는 연습을 다 네 가지를 하시면은 실제 연주에서 굉장히 풍성한 연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가지를 연습하신 다음에 여기저기 마음대로 배치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친 거를 너무 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연습하셔서 열심히 많이 퍼뜨려보시는 그러면 진짜 풍성한 필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라드 필인 3편 드럼치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